오. 이제 엔딩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내일 엔딩 보겠는데? 다른 게임하고서 마지막 그러면? 2에서 되는 거였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등이라도 두드려줄 거. 뭔가 마지막 보스다? 어 뭐야 갑자기 내비들이 증식을 시작했어요. 온 세상이 내비판인데? 어떻게 된거지? 할아버지가 시킨 대로 했는데 왜 이상해졌어? 어 오히려 거리에 내비가 넘쳐요. 에피소드 11 거친 피부. 야 이거 뭐 어떻게 열어야 돼? 쟤네 다 잡아야지 열리는 것 같은데? 얘네 잡아야지 열리는 것 같죠? 느낌이. 아우 이거 봐라 이거. 어허. 이거 봐라 이거. 아, 야, 나중에 하자. 아. 어, 뭐야? 어, 뭔데? 어, 이거 아니야? 원래 이렇게 되는 건가? 어, 스토리구나.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아, 뭐야. 아, 스토리 아니야? 아. 어, 됐다. 아, 스토리구나. 어쩐지. 뭐야? 오, 롱맨이다. 롱맨이 날 도와주고 있어. 자, 그라비티 러쉬입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린 소녀가 사실은 중력술사. 중력을 이용해서 하늘을 난다기보다는 저쪽 방면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중력을 이용한 공격들을 이용해서 네비라고 불리는 이상한 괴물들을 물리치면서 이 국가가 지금 내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국가를 위해서 지금 잘 싸우고 있어요. 그 와중에 지금 세상이 분리되어 있어서 그 분리된 세상을 다시 합쳤는데 신의 말대로. 근데 갑자기 저런 내비들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죠. 어우 저 위까지 올라가야 되나봐. 메인타워의 거대한 내비 제일 잡아야 돼요. 중력을 이용해서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잡아주고. 그렇죠. 가시 조심. 가시 조심. 어어 피해줘 피해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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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잡아주고. 아이고 아야야야야. 어우 되게 중력을 이용해서 떨어져주고. 일단 쪼그라기부터 좀 해쳐야겠는데? 좋았어. 하나 해치우고 누노. 아우 야 아우 가시 찔렸다. 게이드 살짝 모아줄까요? 다시 이동. 빠샤! 아 이놈이 제일 문제야 이놈이. 그래, 이놈 잡아 이놈 잡아 이놈 잡아야 돼. 아차 그렇지 이놈이 제일 골치 아픈 놈. 근데 모기. 아 모기 저거 피하는 놈들. 나이스 잡아주고 그 다음에 밑으로 한번 떨어져 준 다음 다시 위로 떨어져주고. 이놈 불가사리. 그렇지 불가사리. 아 불가사리 한번 더 잡아주고 떨어져요. 조작이 좀 처음에 어려워 보이는 것 같지만 직접 해보면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은 정도로 진짜 잘 만들어놨습니다. 아, 이놈 잡아놔야지.
아, 되게 되게 되게. 아, 저기. 아, 아, 쌀벌이 게임 하듯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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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진짜 한번 잘못 걸리면 쟤는 너무 힘든 것 같아. 아차! 좋았어. 체력 먹어주고요. 아, 이놈들이 문제인데? 지뢰 발사기 같은 건데? 됐어, 이거 하나, 한 놈 깨주고요. 그리고, 이쪽도. 그렇지, 한 번 더? 아유, 제발. 됐어! 처음에 멀미 날 수 있는데, 잘 보시면 그렇게, 이거 자체가 전체가 보스구나, 보니까. 그죠?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밑에 피 게이지가 하나야. 됐어! 마무리. 큰 놈이 열릴 때가 됐을 텐데. 아직 남아있는 놈이 아래쪽에 있어요. 잡았다. 잡았다. 오케이! 오케이! 열렸어. 잡으러 갑시다. 나의 블랙홀로 잡아야지. 우리 블랙홀 공격 새로 배웠죠? 블랙홀 공격! 아, 뭐야. 별거 없었어. 아이. 아, 아팠어. 모기부터 모기 모기부터. 아, 가시 조심. 에너지 하나 회복하고 옵시다. 자, 저 위를 향해서 다시 떨어질까요? 중력을 저쪽으로. 모기? 아이, 가시들 진짜. 아이, 가시들 좀 어떻게 해야 돼? 가시. 됐어. 한 번 더. 그렇지. 가시 부숴주고. 얘 중앙? 아, 제발 중앙. 아. 됐어. 얘 잡아주고. 가자, 솔친! 그라비티 슛! 아유, 안 돼, 안 돼, 안 돼, 아. 필살기 준비. 필살기 어빠 안 뜨냐? 좋고. 아, 좋고. 한 대만 더. 필살기 안 뜨냐? 에너지, 에너지가 필요해요. 야, 이것도 부서. 아, 얘 이것도 부서져.
이상하다. 피살기지가 안 차네요. 싸워야 차는 건가? 됐다, 찼다. 라스트 가자. 가자, 고! 힙살 스파이럴 어택! 아이차! 가자! 우리의 꿈과 희망을 모아서! 고양아! 냐옹! 스파이럴! 야! 아이차! 완전 개멋있어. 슈퍼로봇 팬이라서 필살기명은 항상 외쳐줘야 됩니다. 어, 얘가 되게 롱맨이던데, 얘. 완전 롱맨이던데요, 쏘는 게? 쟤 뭐하는 애지? 여자구나? 역해였어. 유리 게르노. 아, 방위부대가 생겼구나. 어? 나 군대 영입됐어요. 입대한다. 에메랄드 쏘올린 것 같습니다. 뭐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애들 생긴 게 원래 좀 약간 나쁜 애들처럼 생겼어요. 약간 뭐 제국군 이런 애들처럼. 그때 나는 겨우 익숙해진 이 생활이 허망하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모르고 지금 같은 날이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했었다. 어,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나 보다. 왕가면인 것 같습니다. 핵사빌 공업지구 중력폭 손실지역 부활. 그러나 내비 피해로 도시 기능에 다수 장애. 정부의 늑장 대책에 시민들 불만 폭발. 볼시 시장 기자회견 후 행방불명. 일단 집에 갔다 옵시다. 집에 가서 자 스포하지 마시고요. 새로만 사랑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장하고 새로만 사랑해 있는 거예요. 자동 조정 가능하긴 한데 이게 덮어씌니까 조심해야죠. 저 아래쪽 지역으로 갈 수 있나 본데 이제. 새로만 사랑해님 초콜릿 고맙습니다. 감사해 새로만 사랑해님. 교복 별로더라고요. 교복 입히는 게 있는데. 스킬, 아, 스킬을 뭐 업그레이드 할 게 별로 없네. 중력 슬라이드. 중력 슬라이드 은근히 잘 쓰니까. 아, 체력도 좀 올릴걸. 맨날 동물 반입금지라서 위에 타야 돼요. 안에 못타고. 안에 사람은 탈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 아, 이거 바람에 머리 날리는 거 보세요. 그만뒀다. 이게 진동도 막 계속 온다. 김깡구리님 고맙습니다. 김깡구리님 50개 고마워요. 다운타운 칸더 샌더리 알데. 이름 신기한 곳이네. 그림체가 되게 특이하다. 누가 나 부르는데? 신님인가? 신이 나한테 부르는 것 같아. 어, 신이다.
이 사람 신이에요. 근데 뭔가 약간 좀 뭐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놈이 끝판 보스 아니야? 임마 그거 말고님인 것 같습니다. 임마 그거 말고님. 2차원 세계로 가는 건가? 어, 나이스. 스키키 매너. 이걸로 집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아, 미안, 꼬맹아. 나 때문에 넘어졌네. 아유, 미안합니다. 이게 에피소드 몇 가지 있는 거지? 자, 나릅시다. 같이 날아간다. 이래서 중력술사를 사람들이 싫어해요. 나보고 중력공주라고 하니까 좀 웃긴다, 그죠? 내 닉네임이 중력공주야. 아, 편지가 있네? 발밑을 조심해라. 에피소드 12 가볼까요? 의외로 자기 건강을 걱정하는 중력공주네. 어, 저 50개짜리 먹어줘야 돼. 50개인지 100개인지. 아, 떨어지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구나. 아, 어떻게 떨어뜨렸길래 이렇게 내려왔어? 편지가. 가자. 어, 그래비티 슬라이딩. 이 안에 들어가는 건가? 어? 어렵죠? 뭐야? 어, 안 돼! 어, 중력이 안 돼! 어, 힘이 안 돼요! 세계의 기둥. 세계의 기둥 안에서는 중력 조작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불가사의한 힘이 작동하는 곳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적절한 행동을 이용해 나가세요. 어떻게 되냐, 이 밑에? 떨어져야 되나? 어차. 이래도 되는 거야? 정말이야. 시냅스 구조 같아. 잘 따라가야겠다, 조각을. 오, 참. 오, 오, 조심, 조심. 왜 세상의 중심 같은 건가요? 지구의 중심 같은 건가? 오, 참. 좀 좁다.
떨어질 것 같아. 오, 떨어질 것 같아. 오. 오, 겁난다. 되게 신비롭다. 어디까지 지금 편지 하나 때문에 지금 여기 그 평소에 이런데 막 쓰레기 같은 게 몰려 있어야 되는 게 맞는 말 아닙니까? 원래 그럼 다 사람들이 떨어뜨린 거 다 여기 모여 있을 거 아니야. 어, 잘못해서 저기까지 떨어지면 죽겠죠? 어, 이 정도까지만 떨어져야지 사는 거 같아. 조준 잘못하면 그냥 바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편지 좀 다시 좀 쓰지. 조심. 어, 저기 없어질 때 가야 되겠죠? 이 느낌이. 야야야! 아, 죽었다. 아이고 아이고, 큰일났다. 아이고 큰일났다. 어, 큰일났다. 어, 괜찮네. 안 죽었네. 아우, 아까워. 아우, 개 많네 진짜. 아, 쭉 내려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이거 한 번 먹으면 못 먹는 거 아닙니까? 어, 체력이 줄긴 주네. 오, 야, 누가 뭐 발사하나 보다. 아, 야야야, 아, 씨. 어, 뭐야,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어, 뭐야,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야야, 에너지 회복할 거 좀 주지. 그래, 그냥 떨어지는 건 에너지 안 달아요? 그냥 지하까지 갈까? 지금 중력 못 써요, 여기서는. 어, 그냥 떨어지는 건 절대 안 죽는구나. 나이스, 중력 쏠 수 있다. 아, 중력 슬라이드로 이렇게 벽도 탈 수 있구나. 쩐다. 어, 끌었다, 끌었다. 아. 나이스 먹고. 우와. 중력을 다루는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지금 여기 중력풍이라는 거에 세상이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고통받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비밀을 파헤치면서 지금 사람들을 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긴 지금 세상의 중심이에요. 중심 같은 데로 들어온 것 같아. 그러게, 그 여자 되게 수상한 여자네요. 이 편지 떨어졌다는 것도 거짓말 아니야? 뭐야 여기 다 왔다. 뭐랍쇼? 아, 여기도 중력 없는 데인데? 중력 못 쓰는 데네? 꺄아! 됐다. 야, 조심해. 잘못 들었어. 어디, 정신 혼미해진다. 야, 좀 더 저쪽으로 가. 큰일 났다, 지금. 야, 지금 우리 죽었어, 지금. 야, 나 지금, 저 아까운 거, 저기 몇백 개가 있을 텐데. 저 몇백 개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어떡하냐, 저거. 큰일 났다, 이거. 여기 중간에 한번 걸리자. 아우, 됐다. 네, 모아서 능력치 쓰는데 올리죠. 이번에 체력을 좀 올려야겠어. 저쪽으로. 아이고. 야, 진짜 이거 다시 어떻게 올라오냐. 이거 다시 올라오라고 하면 미칠 거야. 난. 녹색은 체력. 여기는 중력을 다시 쓸 수 있는 곳이군요. 하이차 화! 하! 마시아! 뭘로 가야 되나? 아래로? 그렇지, 잘 간다. 동선 좋아요. 이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겁니다. 저쪽 방향으로. 이게 되게 중력이라는 느낌이. 떨어져. 게임 아이디어 진짜 좋죠. 잘 만들었다.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 가지고 게임 만들었을까?
내가 먹지 말까요? 먹지 말면 쭉 갈까요? 이거 먹어봤자 얼마나 부자 되겠다고. 갑시다. 고! 야,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아, 너무 심하게 만들. 그니까, 이 게임은 약간 신기한 게, 너무 많이 만들어. 몇 번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만들어서. 너무 깊이까지 들어가는 것 같아. 여기는, 아, 핑크색 벽이 없으면 힘을 쓸 수 있구나. 뭐니 이거 힘을 쓸 수 있는 건 좋은데 좀 애매하게 생겼다. 아우 이렇게 많아. 필살기로 제압해야겠는데?